들어가요. 배설물은 나왔으면 나왔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보셔가지고 그런 개체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애니멀로 TV. 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청포사자 수족관 사장님께서 오신 김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궁금한 거 여쭤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박시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건데요. 카말라누스는 약을 써야 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카말라누스라고 하는 거는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돼서 기생충이 내부에서 이제 내부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의해서 배가 말라가는 것들은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일반 배마름증 같은 경우 증상이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기생충에 의해서 배가 말라가는 거, 약을 쓰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카말라누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감염이 되게 잘 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개체가 들어와서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카말라누스는 기본적으로 항문 쪽에 이제 빨갛게 실처럼 몇 가닥 나와 있어요. 이게 배설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배설물보다 더 완전 선홍색이고요. 간으로 아주 뾰족하고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초반에는 한두 개 마리가 나와 있다가 후반이 되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손가락 항문에서 나온 거 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10년 전에 실제로 봤는데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이게 막 움직여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개체들을 구매하시면 백방도 없고요.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은 배를 보시고 항문 밑에 뭐가 나왔는지, 배설물인지 아닌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움직이다 움직여 보시고, 새빨갛게 움직이는 얇은 가닥이면 배설물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 쑥 들어가요. 배설물은 나왔으면 나왔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보셔가지고 그런 개체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뭐 수질오염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수질이 더럽다고 갑자기 어떤 개생충이 뿅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유입이 거의 9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간혹 생먹이에서 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정말 아니라면 왜 수초 같은 거 구매하시면은 걔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알을 밖에다 뿌리거든요. 알을 이제 밖에다 바닥에 뿌리면 그걸 다른 애들이 먹거나 아니면 수초 안에 묻어 있는 게 따라 들어오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닥재를나 여과재 같은 경우는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한테 꼭 새 걸 사러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딸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카말라누스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성 질병들도 여과재나 바닥재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병들은 카말라누스는 그게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카말라누스 같은 경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치료법이 있거든요. 젤콤이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세요. 젤콤? 네, 젤콤이라고. 아, 젤콤. 사람용 아닌가요? 네, 사람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그 고기들한테 데미지가 적고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쓰시면은 어렵죠. 궁금한 건 그 카말라누스라는 그거에 뭐 어느 어종에 뭐 걸리는 어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어종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난태생 위주로 잘 걸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기생충 카말라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물고기한테 다 발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형 물고기한테는 진짜 이게 징그럽지만 두세 마리가 나온다면 좀 큰 대형 물고기들은 몇백 마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봐봐. 네. 이렇게 이렇게 막 본 적이 없어서. 네, 약을 먹으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 회충약 먹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확 쏟아져 나와. 쏟아져 나. 약간 좀 혐오스러운 그 정도. 대형어들이 네. 생먹이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장도 넓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생충. 그 대처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잘 먹이고 환경이 좋으면은 좀 말라도 오래 살긴 삽니다. 대신 기생충이 점점 퍼지는 거겠죠.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는 기생충도 있지만 애들은 숙주를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고요. 연약하고 마르고 막 퍼지긴 하죠. 근데 이제 숙주 중에서 늙은 개체들이나 아니면 좀 약한 개체들, 아니면 사육 환경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죽게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자꾸 애들이 마르고, 뭐 구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다 보면 불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리도라스, 뭐 비파 할 거 없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보입니다. 대부분 구피가 좀 육안으로 확인이 쉬우니까 잘 발견하셨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코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보지 않는 잘 모르고요. 네. 블랙호상은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세요. 물 바퀴 빼면도 숨고. 아, 뭐 너무 많으면 숨지 못하고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네. 자,
좀 징그럽지만 한번 뭐 궁금하긴 하네요. 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시영님께서 그 댓글로 달아주신 카말라누스는 약이 필요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진짜 그것이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카말라누스는 치료하시려면 꼭 필요한 질병,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